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박영배입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간부 직원들과 사식동 충원탑을 찾아 헌화 묵념하며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 교육감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은 아이들 각자가 역량을 발휘해 스스로 꽃피울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때맞춰 알맞게 내리는 비처럼 더 섬세한 현장 지원을 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 시스템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담아내는 맞춤형 교육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병우 교육감은 2020년 새해 화두를 시우지화로 정했으며 이는 초목이 때맞춰 내리는 비에 힘입어 자라는 것처럼 사람의 배움과 성장도 때에 맞는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적시에 적절한 지원으로 2020년 충북 교육의 지평을 펼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하반기 퇴직 지방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66명에 대한 훈 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덕환 전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국장이 홍조 근정 훈장을, 자연과학교육원 원영훈 서기관 등 7명이 녹조 근정 훈장을, 교육문화원 최재달 주무관 등 15명이 옥조 근정 훈장을, 생극초 고노찬 주무관 등 6명이 근정 포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한 충주중앙탑초 이희숙 교사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박상준 주무관 등 18명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제천안전체험관이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도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천안전체험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38억 원이 투입돼 작년 5월 문을 열었습니다. 제천안전체험관은 교육부에서 개발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영역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신변안전, 약물,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응급처치 총 6개 영역에 대한 체험존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초중 고등학생뿐만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험관도 별도로 운영 중이며 학생수련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천안전체험관을 이용한 기관은 542기관으로 학생 8,500여 명, 교직원 4,000여 명 등 총 12,5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천안전체험관 관계자는 다양한 재난체험 교육으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